일단은 저는 매일매일 요즘에 일주일에 한 3, 4일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낮에 이제 PT를 받는데 저는 항상 좀 무슨 하는 액션이 있어서 왜라는 것을 많이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뭔가 공통점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 건강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정말 목표가 있어서 하는 사람 딱두 사람 정말 열심히 합니다. 두 부류 면접도 똑같아요. 더 이상 승무원 될 확률과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 와서야 그때까지 게으르게 대충대충 살다가 그때 와서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정말 명확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정말 이거 안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딱두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가보면 월요일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자기 반성하는 사람들이죠. 주말에 개판치고 놀았으니 화수목 점점 줄어듭니다. 금요일 없어져요. 토요일 일요일 잘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하는 게 어떤가? 남들 할 때만 하고 남들 할 때도 안 하는 건 최악이고 남들 할 때는 정말 내가 더 했는지 그리고 남들이 놀고 쉴때 여러분들이 했는지 그걸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여러분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날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날 하루 전날 이제 뭐 새벽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심야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가 만석이고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새벽 1시, 2시 됐는데 다 취했어. 다 취했는데 나 이제 인스타그램 쇼츠 보고 있어.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대학생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졸업하지 않았어요? 다 지금 직장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 오신 날, 뭐 불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공휴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이 쉬는 날 이잖아요. 직장인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그때 좀 많이 쉬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좀 다시 한번 인생을 좀 되돌아보세요. 지금 취업 준비 인생에서는 여러분들 인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면 낮에 운동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낮에 오는 사람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저녁에 오는 사람들은 뭐늘 오는 사람도 있지만 뉴페이스들이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좀 그렇지 않을까. 운동도 면접도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잘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뭐 특정 운동 부위가 하면은 그게 확실하게 느낌이 오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빨리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그 운동, 저 같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이 필요한 부위는 제가 약한 부분, 제가 하기 싫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표현력, 이 배움 캐시미어는 해볼만 하니까 열심히 해서 다 잘해서 저희는 그때까지 웃고 있었어요. 근데 하기 싫은 파란색깔 답변을 내가 말한 그 기본 원리에 맞춰가지고 정말 새로운 답변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스토리라인으로 외워서 자신감 있게 하는 거 표현력 적용시켜 보는 거 그걸 안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읽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는 누구나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가 실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하면은 운동 어느 순간 변화가 언젠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기록을 해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1주차, 2주차, 3주, 4주차 계속 발전을 많이 해서 그 1주차, 2주차와 10주, 11주차의 그 갭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러려고 저희가 매일 매주 영상 촬영하는 거 매주 선생님이랑 저랑 면접 보고 평가 보는 걸 기록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팀으로 하는 거고 이 안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팀으로 이제 계속 등수를 매기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자극을 주는 거라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뭐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은 한계가 있고 성실함이란 재능은 한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천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두잇 그냥 두두두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경고입니다. 그쵸? 제가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막 23기 최고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입 빨린 말 못하고 그런 말을 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업계에서 망했을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팩트주의자고 T고 T처고 테디입니다. 여긴 스튜디오 테디니까 T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결과로 증명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